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즈 일산 마두동에 있는 경양식집 오케스트라에 방문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국립암센터 맞은편에 있습니다. 돈가스와 피자, 스파게티 등의 메뉴가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런치 세트 주문이 가능합니다. 오른쪽으로 돌아 매장으로 들어갑니다. 테이블 10개 정도 규모의 매장으로 주차장은 건물 뒤에 3면 정도 있습니다. 메뉴는 피자, 스파게티 세트 메뉴, 그리고 음료가 있습니다. 수제 돈가스와 미트 스파게티를 주문합니다. 수제 피클이 두 종류 나옵니다. 하나는 무피클, 다른 하나는 오이 피클입니다. 10분 정도 지나서 메뉴가 나왔습니다. 커다란 접시가 가득 차는 비주얼입니다. 왼쪽에는 미소스 스파게티가 있고 오른쪽에는 수제 돈가스가 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습니다. 위쪽에는 마카로니, 양배추 샐러드, 밥이 있습니다. 돈가스를 먼저 잘라줍니다. 한 입에 적당하게 먹을 수 있는 크기로 잘라줍니다. 양배추 샐러드는 수분이 많아 신선한 느낌입니다. 상큼한 요거트 드레싱이 뿌려져 있습니다. 아삭한 식감이 기분 좋게 느껴집니다. 양배추 샐러드 마무리입니다. 스파게티를 떠먹습니다. 면은 잘 익었고 미소스와 잘 어울립니다. 돈가스를 한 조각 먹습니다. 고기는 두껍고 튀김옷은 적당합니다. 소스에 담겨있기 때문에 바삭하지는 않고 부드러운 맛입니다. 마카로니를 먹습니다. 부드러운 맛입니다. 스파게티를 떠먹습니다. 면 사이사이에 있는 미소스의 맛이 진합니다. 돈가스를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돈가스와 소스를 직접 만드는 것 같습니다. 밥을 떠먹습니다. 밥은 한김 식은 밥입니다. 무피클입니다. 신맛이 과하지 않게 새콤합니다. 스파게티를 떠먹습니다. 면이 부드럽게 씹힙니다. 오이피클입니다. 담근 지 얼마 안 되는 듯한 새콤한 맛입니다. 밥을 떠먹습니다. 마카로니입니다. 돈가스를 떠먹습니다. 이 조각은 고기보다 튀김옷이 많아 보입니다. 무피클입니다. 마카로니입니다. 면을 거의 다 먹어갑니다. 오이피클로 입가심을 해줍니다. 돈가스에 소스를 듬뿍 찍어 먹습니다. 고기도 부드럽고 튀김도 부드럽습니다. 밥을 떠먹습니다. 무피클로 입가심을 해줍니다. 면 마무리입니다. 오이 피클입니다. 돈가스입니다. 튀김옷에 소스가 스며들어 부드럽습니다. 무피클입니다. 밥을 떠먹습니다. 돈가스입니다. 고기의 색이 좋습니다. 오이 피클입니다. 밥을 떠먹습니다. 돈가스를 거의 다 먹어갑니다. 돈가스와 소스가 잘 어울립니다. 밥을 떠먹습니다. 무피클입니다. 돈가스입니다. 돈가스가 두 조각 남았습니다. 오이 피클입니다. 밥 마무리입니다. 돈가스 마무리입니다. 무 피클입니다. 미소스를 숟가락으로 떠먹습니다. 오케스트라 돈가스와 스파게티 후기는 빈 그릇으로 대신합니다. 오케스트라는 20년 넘게 한 자리에서 운영한 지역 맛집입니다. 피자, 파스타, 돈가스 등 다양한 메뉴를 먹을 수 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런치 세트 주문이 가능해서 좋습니다. 미소스 스파게티는 진한 미소스의 맛이 스파게티 면과 조화가 잘 됩니다. 수제 돈가스는 직접 만든 돈가스와 소스가 잘 어울립니다. 고기의 두께가 두껍고 튀김옷의 두께도 적당합니다. 소스에 담겨 나오기 때문에 바삭하진 않지만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맛있는 돈가스와 스파게티를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선택입니다. 다른 메뉴를 먹기 위해 또 방문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